여러분, 저 어제 앞머리를 엄청 충동적으로 잘라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앞머리를 잘랐어요.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이 앞머리를 제가 얼마나 갈지 약간 좀 앞머리를 귀찮아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어제 손질을 하기 좀 쉽게 그 앞머리 펌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좀 이 그루프만 해도 이렇게 잘 컬이 있어가지고 이 앞머리 펌이 오래 유지되면 계속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하네요. 이번에 파운데이션을 새로 샀거든요. 이거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하고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제가 원하는 색깔이 품절이어가지고 이것보다 한 단계 정도 밝은 걸 샀더니 저한테 너무 밝아서 지금 약간 화면으로 봤을 때도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동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이 저보다 엄청 하얗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어제부로 그 쉐이크 식단이 끝났고 오늘부터 보식을 할 건데,
사실 막 보식 식단 이런 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긴 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양을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제가 5일 동안 하면서 딱 정확하게 2.5kg가 빠졌어요. 그 원래 제가 10kg를 뺐던 몸무게가 이제 그대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보식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플러스 1kg 정도는 조금 찌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고 사실 제가 이번에 10kg 감량을 한 거는 한 두 달하고 조금 넘게 두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감량을 했고 식단 제한을 많이 하기는 했으나 식단을 막 엄청 타이트하게 뭐 닭가슴살 먹고 막 고구마만 먹고 막 탄단지 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먹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하려고 시도는 해봤으나 탄단지를 맞춰서 먹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느니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끼 먹되 간헐적 단식으로 해서 점심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근데 양을 절반만. 그래서 저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지만 그래도 양은 줄이고 아 조금 배가 부르다 싶을 때 그냥 숟가락 놨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저 중간중간에 아 그 대신 진짜 줄였던 거는 간식. 제가 케이크를 만들지만 디저트를 두 달 반 동안 제대로 된 걸 하나를 먹은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을 보기는 했으나 뭐 한 입 정도 먹고 안 먹었지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하루에 하나씩은 먹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디저트류를 완전히 줄이고 빵 같은 거는 안 먹었어요. 빵 안 먹고 디저트 안 먹고 그런 간식을 안 먹으니까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걸 먹던 사람인데 그것만 줄여도 좀 감량이 되는 걸 확실히 느꼈고 술도 먹었어요. 술도 주말에 한 번 먹었고 그 대신 안주는 좀 살이 덜 찌는 걸로 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저는 앞으로도 술을 끊을 생각은 없어요. 술을 끊을 생각은 없고 제가 주말에 평일에는 정말 힘줘서 참고 주말에 제가 술을 마시는 게 저의 진짜 인생의 낙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술을 먹되 안주를 좀 적게 먹고 뭐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다시 식단을 좀 조여서 운동하고 이러면 다시 몸무게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막 안 그랬어요. 저는 술 먹어서 살이 더 찐 적은 없어가지고 술도 먹고 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되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이제는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도 키우고 살도 빼고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은 점심부터 일반식을 먹을 거라서 최대한 먹기는 먹되 양은 좀 줄여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제가 오늘만을 위해서 5일을 버텼다 할 정도로 버텼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는 낙장만두를 구워가지고 신전 떡볶이를 시켜서 같이 먹을 거예요. 먹고 저녁에는 언니가 또 원래는 점심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언니가 또 집에서 수육을 해먹자 해가지고 저녁에는 또 수육을 먹을 건데 양 조절을 좀 잘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10kg 뺐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한 게 별거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막 탄단지 맞춰서 먹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러지 않아서 진짜 계속 더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밖에까지 기름 좀 붙어봐. 스킬을 좀 내리면 그래도 괜찮아. 아직 모자라면 부어서 먹으면 밑에 왜냐면 이거 하나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맨 밑에가 약.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걸 먹기 위해 5일 동안 참았던 거야.
짜잖아. 뭐든 잘. 달린 집? 응. 그걸 보고 있었어. 무슨 영화고? 골뱅이 구명이랑 뭐 한우랑 뭐 새우 그래서 막 볶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세요. 골뱅이 아니다. 골뱅이 얼마나 택배로 언제. 근데 골뱅이 구명 그거 진짜 얼마 안 됐거든? 응. 근데 그걸 하나같이 다 남겨. 그래서 아 너무 배불러서 그래서 뭔가 살찔 것 같아 이런데 감량을 이만큼 해방 먹다가 그래서 이제 볶음밥을 비벼 먹는데 볶음밥 비벼 먹다 하니까 막 비벼 먹는데 그냥 이 밥그릇에 두 숟가락 이밖에 그냥 두 근데 남자가 여자면 남자 보면 둘레 다섯 명이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냥 하여튼 우리만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야.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조절을 한대. 평일에는 뭐 진짜 아침 점심 저녁만 먹던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두 끼만 먹던지 세 끼 중에 하나는 좀 클린하게 먹던지 하고 주말에 뭐 약속 있으면 술 먹고 하고 다음날 되면은 또 다음날은 조금 자세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엄마 우리 내가 양 지금 양이 좀 줄었어 그치? 그래도 제대로 양보다 많이 살면서 엄마랑 나랑 야 씨 골뱅이 주면 저거 우리는 저거 먹으면 배고프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어디 뭐 친척집을 가도 다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기도 우리는 애초부터 세 명이 가면 4인분을 시키고 보잖아. 2인분 주고 어떡해 미친다고. 인당 2인분은 먹어야지. 우리 장어 먹었을 때 생각해봐. 이렇게 왔어. 여기 이걸 잡고 여기를 코를 잡고 여기를 빨리 왔다 갔다 10번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라고? 아, 이거는 춤 안 춰. 지금 춤 췄다 진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10번 빨리 안 하면 내 줄 줄. 아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아, 아, 이렇게 한 이렇게 번? 이렇게 그래, 그래. 안돼 내 거야. 안돼. 짜서 안돼 짜서. 저는 아침 유산소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출근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공복 유산소를 하러 헬스장 갔다가 씻고 가게 나왔는데 진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좀 참았다가 한 1시쯤 점심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아침을 먹지 않으면 그 왠지 점심을 막 폭식할 것 같아가지고 샌드위치 사왔어요. 맛있겠죠? 짠! 요거 초코딸기 만든 거 이렇게 조각으로 분할해가지고 개별 포장을 했어요. 요즘은 케이크를 이렇게 아이싱하지 않고 딸기가 좀 보이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크기도 뭔가 조금 더 커지고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에 사진을 등록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은 접시에 빼놨고 그 쿠팡이츠가 진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스스로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사진을 무조건 찍어서 쿠팡 본사로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작업을 해서 올려주는 시스템이라 사진을 찍어도 바로 안 되고 한 2, 3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쿠팡에 업데이트 하려고요. 짠, 오늘 매장에 생일 카페 여기 생일 카페 주인공이신 카키님이 직접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본인 생일 카페에 오는 분들이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 카페는 최초여가지고 이렇게 주최자분께서 요 컵홀더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주셨어요. 짠! 여기는 저희 매장 역대 생일 카페 했던 그 컵홀더를 하나씩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줄까지. 와, 이렇게 보니까 새삼 진짜 많이 했다 싶어요. 이게 최초의 사인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머리 상태가 왜 이래. 저는 빨리 퇴근을 하고 어제도 제가 운동을 못 가고 그저께도 아마 못 갔을걸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꼭 가야 돼요. 내일 제가 친구랑 약속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공복이랑 다 운동을 못 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가서 운동을 좀 할 겁니다.
지금은 6시 50분이고 제가 오늘 8시부터 그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해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네. 촬영은 뭐 하냐면 그 유튜브에 피기보이라는 그 유튜버님께서 개인 카페 디저트 만드는 거? 그런 걸 촬영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해서 오늘 촬영을 잡았거든요. 저도 그런 막 약간 채널 자체가 좀 눈으로 보는 ASMR 같은 그런 채널인데 저도 그런 채널을 한 몇 번 본 적은 있기는 해요. 너무 추워서 이제 폴라를 입어야 돼요. 폴라를 입고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촬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확실히는 몰라가지고 일단 나와서 뭐 준비하고 할 건 다 해놨는데 아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뭐 만드는 걸 촬영을 하시는데 계량하는 것부터 다 찍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료만 준비 다 해놨고 저희 원래 하던 케이크들 그거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뭘 봐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써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저는 무사히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촬영을 했고 케이크는 8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안 나오게 자. 나온? 아니 안 나와 그래가지고 촬영을 네 무사히 다 마쳤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싶었는데 그 촬영해주시는 분도 그 피기보이님도 촬영이 좀 빨리 끝났다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뭔가 저 막 크리스마스 때나 한창 케이크 많이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뭔가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심적 부담감이 조금 있는지 훨씬 끝나고 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아침에 먹었던 그 비타민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또 다 치우고 좀 쉬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끝나고 수유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금요일인데 영상 자막이 다 완성이 됐다 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한번 뜯어보긴 했거든. 잔? 소주잔. 귀엽지? 맥주잔. 그거 소주잔 버전. 귀엽다 아니야? 얼어서죠. 우와.
진짜? 어? 어 맞아 맞아 친구 집으로 2차를 왔습니다. 면이 퍼졌나? 퍼? 약간 붙었어.